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을 할때 참말을 하고 오늘 일찍 말씀 보니까 바울이 나는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진실성을 표현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진실성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을까? 우리의 진실성을 어떻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을까?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말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마치 이 말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사심으로 맹세한다. 또는 주님 앞에서 맹세한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참말을 얘기한다. 그 얘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얘기한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사심으로 내가 맹세한다라는 말과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얘기는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한 몸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한 몸이 될수 있는가? 예수님의 그 사랑하심이, 사랑의 힘이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라고 해서 또는 우리가 직분자라고 해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좋은 사람일까요? 다 참말을 할까요?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고린도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도전합니다. 그럴 때 바울이 자신을 표현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먹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마치 순회하면서 교회를 돌면서 선교하면서 또 순회하면서 설교하는 어떤 바울의 모습을 장사치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다.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먹는 그런 장사꾼이 아니다. 나는 교회를 팔아먹는 장사꾼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우리 교회는 해당이 없겠습니다만은 제가 LA에 있을 때큰 교회에 많은 교회 대교회들이 그 안에 있는 분들이 스스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자기네 교인들이 많이 있지만 뭐 1,000명, 2,000명, 뭐 4,000명 그런 대교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 정말 진정성 있게 우리 교회를 나오는 사람은 몇 명인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들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민사회가 한인사회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이제 큰 교회 나가면 어떤 비즈니스 하는 길도 열리고 또 이렇게 커스터머들도 이렇게 삼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얘기로는 우리 한인사회에 있는 사기꾼들은 다 교회에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교회 안이 어쩌면 더 그렇게 어떤 그 악한 사람들의 소굴로 이렇게 대가해서 사람들을 어떤 비즈니스적으로 만난다든지 내가 사람을 속여서 큰 돈을 이렇게 벌려고 하는 그런 동기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목사들도 심지어 직분자들도 그런 생활들을 서슴없이 그리스도 이름을 또 교회 이름 안에서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얘기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팔아먹는 그런 장사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 바울이 얘기한다.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표현과 신약의 표현을 같이 써서 자기의 이 진정성을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진실하게 얘기하는데 상대방은 그 진실성을 받지 않는 거예요. 아, 얘가 또 무슨 의도를 가지고 무슨 속셈을 가지고 얘기하는가? 여러분 그럴 때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신앙인들이 표현할 수 있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얘기한다. 하나님 얼굴 앞에서 하나님 사심으로 얘기한다. 우리의 진실성을 이렇게 밝히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느헤미야 선지자는 느헤미야 9장 8절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진실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많은 모습들을 보셨지만 그 가운데에 그 진실한 모습들, sincerity를 본 거예요. 그 진실함. 그래서 그 땅의 후손들을, 그 땅을 그 자손에게 주시고 그와 언약을 세우셨으며 주님께서는 의로우셔서 말씀하신 것을 다 지켰다. 아브라함이 진실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교제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땅을 자손에게, 너와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시고 또 그것을 신실하게, 의롭게 주님께서 이루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우리의 무슨 모습을 보고 계실까요? 우리의 진실성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는 우리의 자랑거리가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랑거리가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진실하다, 그 얘기는 내 양심에 부끄럼 없이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처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순박함과 진실함으로 한다. 내가 세상의 지혜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진실성을 얘기할 수 있는가? 내가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순박함, 순전함, 원어를 보면은 거룩함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순박함과 진실함으로 행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진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내가 또 남편이 부부가 사랑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진실성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럼 말이라도 내가 돈은 없지만 내가 가장 좋은 것 당신에게 줄게. 내가 가진 거 없지만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당신에게 줄게. 그것이 마음이든 또는 물질이든 선물이든 이렇게 말이라도, 표현이라도 그렇게 하면 그 진실함이 와닿지 않습니까? 아, 우리 돈 없으니까 그거 안 먹어. 그걸로 끝내.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아무리 얘기한들 여러분 그 사랑의 진실이 전달되겠습니까? 매일 쥐어받고 욕하고 하대하면서 난 널 사랑해, 난 널 좋아해. 여러분 이런다 그러면 그 사랑의 진실성이 교통이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사랑의 진실성은 우리의 순박함, 세상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즈니스를 위해서, 관계를 위해서 내 양심을 팔고 겉으로 이렇게 하고 속마음은 다르게 갖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고 사랑하는 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함께 일하는 직원들, 그 직원들의 수고하는 모습들을 보고 내가 단 얼마라도 내가 좀 더 보태줘야 되겠다, 도움을 줘야 되겠다, 좀 말이라도 따뜻하게 해줘야 되겠다, 또 가정에서, 부부간에, 또 자녀 사이에, 여러분 그런 진실한 표현들이 우리 가운데에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과 우리의 겉모습이 일치하는 진실성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의 진실성을 주님께서 보시고 우리에게 땅을 허락하십니다. 복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또 의롭게 지켜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이런 모습의 하나님입니다. 또 바울은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이것저것을 다니면서 우리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다,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위해서 전도하는 사도로 우리가 많이 부릅니다. 그러면 바울 자신이 유대인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이방인에게, 뭐 헬라인인들이나 다른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과연 자기 동족을 버린 사람인가? 사람들은 이런 오해를 하게 되었어요. 그럴 때 3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육신으로는 내 동족인 내 교회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나는 비록 나의 별칭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지만 나는 우리의 동족,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나는 버린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렇다 그러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우리 백성들이, 우리 동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거절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내 친척, 내 친구들,
내 이웃들이 복음을 거절하는 거예요. 바울, 너는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너는 어떻게 그 유대 전통을 알고 배운 사람으로서 어떻게 우리한테 이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돌을 던집니다. 매를 가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아닙니다. 내가 저주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만약 동족을 미워했다면, 동족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마음의 표현들이 내가 비록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지만 나의 동족, 나의 이웃들은 내가 버리지 않고 있다, 사랑하고 있다, 이런 마음의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 되지 않겠습니까? 때때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지 않습니까? 그럴 때 바울은 진정성 어린 말로 다시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모세가 비슷한 고백을 했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말씀을 탁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는데, 내려와 보니까 모세의 형 아론하고 누이가, 아니 글쎄 수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거기서 우상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수송아지다 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 돌판을 던져서 깨뜨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돌판을 갖고 옵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레위 자손이 분분히 일어나서 내가 저 우상을 섬기는 이들 내가 징벌하겠다. 그래서 레위 지파들이 나아가서 아론, 모세의 형을 추종하는 사람들 3,000명을 그 자리에서 다 학살해버립니다. 이게 동생과 형의 싸움이에요. 누이와의 싸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동족 3,000명이 같은 동족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 얘기가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모세의 고백입니다. 모세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아뢰었다. 슬픕니다. 이 백성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거룩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이 백성이 비록 우상을 섬기고 서로 싸우고 3,000명을 죽이는 그런 위험한 민족이지만 하나님 이 민족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저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도 좋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마음이었습니다.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비록 자기의 친척들, 이웃들이 자기를 비방하지만 끊임없이 민족을 향해서, 이웃들을 향해서, 나의 친구들을 향해서 복음으로 예수님 앞으로 오기를 기도했던 모습이 바로 진실한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여러분, 한국에 우리 김구 선생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구 선생님은 28세 전에 동학과 불교를 이렇게 종교를 여러 가지 다니면서 공부하셨다가 28세에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임시정부를 세우고 이제 독립운동도 하면서 독립운동가로서 하게 되죠. 여러분, 그때 김구 선생이 한 연설 가운데에 1945년도 11월 28일에 서울에 있는 정동교회에서 임시정부를 세우는 그런 환영 자리에서 이런 연설을 하게 됩니다. 나는 건국 대업을 앞두고 두 가지 방침을 세웠습니다. 첫째는 건국이요, 둘째는 건교입니다. 첫째는 나라를 세우는 일이고 둘째는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화된 나라는 어떠한 강국이라 할지라도 감히 손을 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서 열을 세우는 대신에 예배당 하나를 세우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정병들입니다. 모두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하는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임시정부를 환영하는 그런 자리에서 김무 선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찰서 10개보다 예배당 하나를 더 세우겠습니다.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이 복음화가 되어서 기독교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유럽과 미국을 보십시오. 기독교화된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강대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0개의 경찰서보다 1개의 예배당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을 건설하는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김구 선생이 추구했던 우리 민족의 미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민족을 사랑한다는 것, 동족을 사랑한다는 것, 그 모든 동족들이 다 예수님 믿고 돌아오는 것,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거의 한 10만 명이 일컫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을 믿고 깨닫고 돌아오는 열 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그 도시가 불바다로 멸망하게 됩니다. 두 도시가 다 돌아왔으면 좋겠지만, 그 두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안에 있는 남은 자들, 그 열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메갈렘과 미션, 또 파 이런 지역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지역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돌아오기를 원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 택하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한 명이라도, 한 가정이라도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기도의 사명, 전도의 사명, 우리 교회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지역을 놓고 기도할 겁니다. 이 리오그란데 밸리 지역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단 한 영혼이라도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우리는 사역하고 기도하고 계속 교회를 세워갈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한 가정, 또 한 영혼, 또 한 무리가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귀한 생명의 역사입니까? 많은 백성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백성은 약속의 자손이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두 자손이 있었는데 이스마엘과 이삭 두 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스마엘에게서 난 자손이 먼저 나왔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의 자손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복음으로 부르십니다.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교회에 나오지만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참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약속의 참 자손, 바로 그것은 이삭의 자손인데, 이삭의 자손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들,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영혼들, 바로 그 영혼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복음 가운데 다 오게 하셨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택하신 약속의 참 자손들이 교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부르신다는 겁니다. 왜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는가, 많은 교단이 다른 교회들이 있는가? 여러분, 그 가운데에 단 한 명이라도, 한 가정이라도 약속의 참 자손들이 존재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많은 교회가 있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증거해야 될 복음의 역사, 늘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택하신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대화하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대화할 때 그들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어떤 이들은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에 데리고 나오고 또 성경모를 하고 삼공모를 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변한 것 같지만 마치 그 속에는 그들의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택하신 그 참된 약속의 자손들은 간단한
복음 제시만으로도, 또 간단한 대화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민족을 위해서 우리 동족, 특히 우리 한인들, 또 우리 메갈렌, 또 미션 이 지역에 있는 한인들을 위해서 만나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에 초대하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건물이 없다고요? 돈이 없다고요? 사람이 없다고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약속의 참 자손은 어느 조건이나 어느 환경이나 어느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복음을 제시할 때에 그 복음에 응답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함께 일하기도 하고 비즈니스를 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는 초대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나하고 관계가 안 좋다고 해서, 나하고 싫은 관계라고 해서 복음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고 나타내고 증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와의 관계보다 그리스도의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와의 갈등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복음을 듣고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개하는 겁니다. 알리는 겁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보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내 뒤에 있는 예수님 보고 같이 신앙생활하자. 같이 교회 가자. 같이 모이자. 건물 보지 말고 우리 함께 있는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경험하자. 끊임없이, 끊임없이 초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 우리 앞에 세워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적지만 또 건물도 없고 돈도 없고 사람도 없지만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발렌티어를 보내주시고 또 물질로 채워주시고 또 할 수 있는 역량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할 수 있을 때 해나가면 주님께서 더 큰 약속의 언약의 축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또 힘 얻으시고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